백산. 10대야. 깔딱고개. 30.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가봤다고 생각되는 태백산행. 해마다 사람들은 1월달이 되면 태백산, 의기산으로 등산을 하는데요. 갈 때마다 긴장이 되네요. 유일사에서부터 시작되는 1567m의 태백산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차장 890m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사가 아주 가파른 언덕을 670m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이젠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그래서 올라갈 때도 하산할 때도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되고, 또 세월도 많이 지나서 이제는 합류해서 함께 가는 많은 분들에게 폐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가 또 앞을 가르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잠겨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확 열려있는지 태백산은 만원입니다. 무척이나 많이 밀려요. 올라가는 길 내내 670m 정도, 아니 한 890m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높이에 이렇게 정체가 되어서 서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동안을 서서 기다렸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 백도대간 종족길의 태백산길을 산행을 했습니다. 태백산은 살아서 천년을 살고 죽어서 천년을 서 있다는 주목을 볼 수 있는 산인데요. 여기저기 아주 신기하게 생긴 보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서 천년을 보내는 주목과 죽어서 천년을 버티고 서 있는 주목이 함께하고 있는 태백산. 생각보다는 바람이 많지 않아서 편안한 산행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늘 태백산을 갈 때는 같은 등산복을 입고 갔던 게 참 새롭습니다. 굉장히 춥다는 이미지 때문에 이 등산복을 태백산 갈 때만 입고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기다리는 동안, 올라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눈이 쌓여있는 것을 촬영도 몇 번 해봤는데요. 순백색에 쌓여있는 눈은 봤는데 나무 위에 상고대는 없었네요.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눈길을 하염없이 밟고 원없이 밟아본 태백산행길이었습니다. 정상 장문봉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천재단이 있는데 삼국시대 부족들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재를 지닌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천재단 옆에는 태백산 표시석이 세워져 있는데 태백산을 산행하면서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려도 표시석에서 인증샷을 찍지 못하고 내려오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태백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은 줄을 서서 그 태백산이라고 하는 표시석 앞에서 사진을 찍고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동안은 긴 산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짧은 곳, 그러니까 태백산 눈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담골 광장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백안사 주차장 쪽인데요. 이쪽은 유일사보다는 무척이나 가파른 경사가 있는 길이라서
정말 아이젠호 씨는 위험한, 그냥 굴러서 내려오거나 앉아서 이리저리 쓸려면서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가파른 경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편안하게 잘 산행을 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곳은 장군봉에서 시작된 눈 아래, 발 아래, 멀리 한백산, 야생화가, 희귀한 야생화들이 많이 피어있다는, 자라고 있는 군락지가 많은 곳이죠. 한백산맥이 내리다 보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산을 1년에 한 번 갈 수만 있다면 그분의 체력은 그래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말 깔딱고개가 숨을 헐떡이게 하고 있는 이 태백산 눈꽃 산행을 본 기억은 한 번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상고대가 살아있는 주목, 죽어서 버티고서 있는 주목에 눈이 쌓여가지고 상고대가 칼날같이 옆으로 바람 결에 따라서 비켜있는, 매달려있는 모습을 본 것은 태백산 여섯 번 산행 중에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는 눈이 거의 허벅지 위로 올라와서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태백산행을 아주 길게 종주를 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기가 떠가지고 우리 팀은 아니었지만 다른 동료들 한 분이 헬기를 이용해서 이송을 했던 것도 확인을 하고 보기도 했는데요. 정말 태백산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천지를 다 얻은 듯한, 하늘에 맞닿는, 그러니까 하늘이 가장 가까운 산이라고 그 육지에서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태백산이 멋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금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아서인지 무척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다녀와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태백산을 산행을 하고 그 다다음 날은 도교산을 또 다녀왔는데요. 도교산도 마찬가지로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있지는 않았습니다. 상고대가 없었던 걸로, 약간은 있었지만 상고대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바닥은 눈이 쌓여가지고 그 역시 아이젠 없이는 산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를 겪고 오면서 지내온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은 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금년에 전국의 명산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제 음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체력이라 하더라도 금방 근육이 다 빠져나가버리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씩 꾀가 생기기도 하네요. 태백산 정상석에서 인증샷을 찍지를 못했어요. 멀리에서 카메라로 태백산 그 표시석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골로 내려오는 그
내리막길이 거의 쏟아질 것 같은 느낌으로 가만히 서 있어도 앞으로 내달리게 되는 그러한 경사의 눈길이라 비록 부대를 가져갔으면 앉아서 내려오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또 사람들이 많아서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백산행에 함께했던 인천의 아름다운 산악계 30년의 우정이 있습니다. 젊은 때, 아주 젊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다녔던 그런 그 산악계 회원들과 우정으로 지금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산행을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행복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